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옆집이 놀러 갔다고 또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만 놀아야 됩니다. 자, 이러다가 정말 이제 시험장 끌려가실 때 아주 죽고 싶을 거니까 한번 벌써 이제 접수도 했겠다. 좀 정신 이제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시간 금방 오셔갖고 정말 벌써 접수하고 그다음 이제 8월 9월 가면은 이제 벌써 이제 10월 다 됩니다. 자, 지금은 정말 공부해도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맨날 그냥 가슴만 그냥 뛰고 그냥 정신 없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예전 했던 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꼭 이제 여러 번 점검하면서 이제 책장 그냥 한번 쭉 한번 넘겨도 봐야 됩니다. 전체가 뭐가 있나 좀 보시고 이제 또 뭐가 또 기억이 잘 안 나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놈이 꼭 발목 잡습니다. 먼저 자 245번인데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우리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꼭 한 문제 정도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야 여기도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 취소는 4개. 자 부양 정지면 그다음에 뭐 징역이다 이렇게 앞을 짜놨고요. 부정하게 취득했을 때, 그다음에 양도되어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꼭 그런 문장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지 못고 중격. 자 이 법으로. 다른 법은 아예 안 따집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게 바로 자격취소. 그다음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자, 그중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문제로 자격정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245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아니면 옳은 거 해놓으면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꼭 자주 나왔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자격 취소가 됐건 자격 정지가 됐건 자격증은 시 도지사가 주셨으니까 여기다가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한 또 사무소 그래도 안 됩니다. 요거 아주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교부 그쪽에다가 또 내야 됩니다. 일주일 맞춰서 안 그러면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고 입니다. 누가 빼앗게 그리고 누구한테 자격증 4개 그리고 얼마만이 내야 되게 그리고 꼭 자격 취소만 동네방네 해서 여기저기 다 알립니다. 전국의 시도지사한테 다 자격증 빼앗았다고. 그래서 이 정도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또 알리고 5.5.1 하면서 봤을 겁니다. 자, 1번은 정확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도 자격 취소 처분은 맞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은 또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다 우리 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업무정지였어 거기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제 기출문제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꿔서 틀리게 이제 설명도 해볼 겁니다. 꼭 응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정지 먹고 중기업 하면은 이중소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소할 거다. 뭐 자격증 이제 커봐야 6개월인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중기업했냐 하면서 문제 삼을 겁니다. 아, 세 번째 자격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기업무를 행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부양 정지할 때 그 정지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속을 그리고 중기업무 시키면은 우리 개업은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량할 때 거기도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요거 5일. 5일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요런 문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5일 때 기출문제인데 자격 취소와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그리고 이제 한번 잘 보실까요? 뭐 하나가 지금 이상합니다. 시험 장소는 막 급하니까 보이질 않을 겁니다.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자 동네방네가 정지도 하냐 그입니다. 정지 먹고 6개월 동안 잠시 논다 그입니다. 등록취소도 안 하더만 지정취소도 안 했었습니다. 뭐 하나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는 5일 이내에 또 5일이 맞으니까 안심했습니다. 국장도 맞기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저 4번이 맞아요. 저 4번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 안 보입니다. 자격정지. 요 자격정지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뭐만요? 자격 취소만.
정말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자격정지를 살짝 집어넣어놨습니다. 자격정지 빼놓고 자격 취소만 동네방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이제 245번은 4번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살짝 들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병과 이런 문장도 거의 안 내봤는데 같이 때린다. 아우를 병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이게 약한데 그 다음에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중소속이 또 그렇습니다. 이중소속. 자, 양다리 거치면은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금쟁이가 있습니다. 자, 금쟁이에 보면은 3학년 소속도 3학년 그리고 1학년 자, 이런 것도 뭐래 해갖고 5번은 또 이런 문장 법전은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내놓으면은 또 이제 그거 찾아가는데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면은 걔 또 5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5번은 맞았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중소속이나 금쟁이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문장이구나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46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 거의 안 냈었는데 한 번 정도 내본 적은 약간 있었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박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246번 볼까요? 기출문제 약간 유사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시도지사 요것도 선택하실 때 이제 지금 몇 개냐 이런 문제 안 내니까 차라리 정말 더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 또 운 좋으신 분은 이상하게 골라갖고 개수만 맞춰갖고 또 정답을 맞추고 막 그럴 겁니다. 자, 시도지사의 고위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지금 모두 몇 개냐가 아니라 뭐냐 연결된 게 뭐냐고 해서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지금은 몇 개냐 아예 그냥 한 2년째 몇 개냐 문제 한 개도 안 물어봅니다. 그런 문제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답만 골라서 맞추면은 그게 정답이겠냐고 해서 지금은 뭐냐고 거기서 기억인지 지긋인지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법 보시면 알겠죠.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시 도지사 정말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 들어가면 맞았을 거예요. 해서 이제 한 1번, 2번, 3번 정도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4, 5번, 5번은 기억이 없을 거고 이런 문제는 조금만 알면요. 약간 몰라도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니은볼에 보시면 공제사업에 자, 공제사업에 승인 요거는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국장 저기 협회였습니다. 협회 협재는 그냥 죄다. 지부나 지회에 이런 거 신고 말고는 죄다 국장 해서 요놈은 국장. 그 다음에 등급번 보실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그러면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죠? 시도지사 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분도 시도지사. 요즘 뭐 최근에 와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한다. 그건 더 아니다 하게입니다. 자, 기업번 등급번 그리고 이제 1번 볼까요? 저기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거든요. 뭐 개설 등록은 알 정도고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업무.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도 아니라 제일 쫄따고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제일 아래 거. 그리고 우도 좀 편합니다. 요거는 200개도 넘어가니까 근처 근처에 다 있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되니까 이제 여기 국토교통부가 코앞에 있지 다른 데는 세종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과천에 청사가 있는 줄 알고 그런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럽니다. 그쪽 이제 빠져나가면서 과천은 그냥 개발되면서 거기가 또 투기 대상으로 아예 삼고 있으니까 막 거기도 여러 가지 지역을 또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난리 부릅니다. 저 1번 보시면 개설 등록 시군구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본은 약간 애매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심의원의 뭐 위원장이 차관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원은 국장이 선임했을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위원장도 저기 뭐 간사하네 하면서 운영에 관해서는 거기도 위원장이 약간 등장하지만 국장이 뽑아놓고 갔으니까 골프치러 갔으니까 국장이 관리를 한다. 또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미음번 뭐 이제 뭐 요거는 정답은 아예 그냥 시도지사 관련 없을 거니까 미음번 나오면 저거 틀렸네라고 하면 될 겁니다. 비법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지도 감독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다 뭐 지부 그랬으면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으니까 관련될 겁니다. 근데 지도감도 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지회도 국장, 감독은. 그리고 협회 자체도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단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 업무는 당연히 시군구 좀 가까운데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해서 이제 정답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하고 디귿번, 요 기업번하고 디귿번. 자, 이렇게 이제 시도지사만 하면서 잘 안 내는데 문제에서 자주 내는데 한 번 정도 내봤었고 그리고 오다가다 다 정리하게 되면 자, 시도지사인지 국장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또 이런 문제 봤다고 법전 다 뒤집어다가 시도지사 싹 쓰면은 정말 머리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건 특강에서나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47번을 보실까요? 자, 자격, 그 다음에 자격증.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등록증. 그러니까 그 옆에처럼 이렇게 자격 취소나 자격증지나 한 문제는 꼭 낸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래도 이제 틀린 것은 괜찮은데, 옳은 거 해놓으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정말 유상무상 안 따지겠죠?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격증 대여 행위는 나는 그냥 돈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교도소가, 우리 법전에 그냥 빌려주면 취소야. 그 다음에 형벌이야. 일항일반. 그랬었지. 유상무상. 이런 것들은 안 따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대부세나 유상무상을 따졌을 겁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정말 맞습니다. 그럼 또 시험 문제가 무상이면 양도 아니다. 그런 소리는 아주 큰일 날 겁니다. 뭐, 그죠. 민법에서는 무상이면은 뭐 증여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상무상 안 따져게 됩니다. 1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산 뉴스 대표는 저렇게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틀리고 몇 번, 안 틀리고 몇 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자꾸 나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은 꼭 이유가 있고 계속 나옵니다. 자, 먼저 2번 보시면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도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라는 명칭을 아마 간판에는 부동산 뉴스 해놓고 이제 명함에는 대표 누구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 없는데 그입니다. 대표라는 명칭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근데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뭐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해당합니다.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여도 유사해 보이잖아요.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것들은 유사한 명칭으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2번은 마저게입니다. 오히려 유사명칭 아니다 그러면 X다. 판례는 유사명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제, 자, 세 번째 이것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등록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중개사무소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자, 분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무자격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영문장이죠.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만 타게 했었다는 겁니다. 아니라면은 등록증 대여에 그럼 해당하겠습니까? 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가 맞죠. 네, 세 번째 줄에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커피만 타게 하고 청소만 하게 하고 했으니까 보조행위만 하겠잖아요. 그럽니다. 계약서 막 써라 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여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도 우리만 무조건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 근무했고 게임입니다.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받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개 보존한테는 절대로 계약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대여행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정말 누가 신고해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은 맞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해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4번 보시면 개업 공인주사가 정말 이것도 너무 치사합니다. 잘 보실까요?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이런 거 왜 또 내냐고 입니다. 그냥 맨날 그냥 뒤통수 때릴 거다. 그입니다. 이제 요거는 어거지 부려 갖고 그냥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올 거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최근에 또 이런 형태를 자주 냅니다. 정지를 슬쩍 집어넣어 놓고 왜 틀렸게 입니다. 그리고 또 증을 바꿔놓고 왜 틀렸게 이런 소리를 요즘 최근에 자주 합니다. 4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를 하면은 저 등록증에다 동그라미 크게 넣었어야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눈 뜨고 당합니다. 등록증을 타인한테 대여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가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우리 등록취소하고 자격취소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업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무슨 취소가 된대요? 자격취소 말고 등록취소. 등록 취소입니다. 그것도 의미도 없잖아요. 어차피 뭐 취소되긴 할 건데 등록증, 그 등록증을 타인한테 대여를 했는데 어떻게 또 자격 취소가 되냐고 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 다른데 자격 취소는 시험장을 다시 가야 됩니다. 자격증 멀쩡한데 등록증만 대여했으니까요. 여기서 4번은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자, 여기는 등록 취소 그래야지 뭔 자격 취소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4번이 틀렸구만. 근데 이런 문제 봤을 때는 왜 또 답이 없대라고 저 4번은 잘 안 보일 거니까 답 없다고 괜히 또 숫자 나온 거 답이 해갖고 5번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도대 1학년 1반 맞습니다. 5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뭐 자격증 등록증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양도할 때 두 개 자격증 등록증 맨날 써봤구만요.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한테 대여를 하면은 1년 3학년 그러면 안 되겠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잖아요.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런 틀린 문제는 요건 잘 안 보이겠다 라고 해서 여기 26회 때 나왔던 문제라고 기억을 꼬고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248번에 좀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꼭 한두 문제는 꼭 전체를 좀 안 낸 거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자, 먼저 옳은 거래요. 자, 이런 옳은 것은 자, 문제 풀 때는 좀 짜증나도 시험장 가면 이런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구석구석 왜 틀렸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이것도 잘 안 내는 문제인데 지역농협, 지역농협입니다. 자,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려면 뭐 농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입니다.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을 한다 안 한다.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네 법에서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운행일 하고 있으니까 그입니다. 하려면 공인중개사 법에 여기도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또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우리 법령에 그런 거 있었더라? 없다. 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따라서 보증 설정이나 하라고 했지 등록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중개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하고 아예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농지만 중개판다는 지역농협은 저기 단위조합 은행중앙회 말고개입니다. 단위조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등록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1번은 X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영장도 자꾸 나와요. 왜 휴업기간 중에 정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 교도소 갈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 업무정지도 안 되겠지만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임원도 될 수 없다. 그입니다. 양다리는 절대 안 된다. 내 사무소 쉬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중소속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는 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맞아요.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온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면은 이렇게입니다. 아까 문장에 살짝 들어갔었죠. 아까 이제 봤었던 문장이네. 저기 245번에 4번하고 약간 비슷하네. 정지 처분을 하면은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입니다. 여기는 없다. 동네방네는 뭐만요? 자격 취소만. 정말 정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약한 건데 얘 정지 먹었대요 하면서 동네방네 다 떠들어 될까요? 자격증 빼앗겼대요. 이런 소리를 동네방네 떠들어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3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4번 해보실까요? 등록의 격역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사가 사용주로서 양불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오문 때문에 여기도 벌금 받았다. 그냥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했지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장을 좀 뱅뱅 돌려놨는데 자, 네 번째 X 본인이 이 법으로 벌금형을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결격 사유로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용주로서니까 종업원 잘못해서 양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여기에는 결격 사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안 된다고 했구만. 그것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4번 연어음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요거는 정말 아예 도저히 아마 알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건 아니고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건 또 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쪽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대통령 또 령에 있습니다. 이건 살짝 바꿨는데 정말 5번은 그냥 내놓고 틀려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저기 3번의 답은 있었는데 3번 5번 둘 중에서 또 거르다가 내가 고르면 맨날 다 피해가고 자, 이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은 틀려요. 완전 이상해요. 저런 질문 거의 잘 안 내는데 여기는 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대통령령이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별표 3개월이네 6개월이네 그것도 저기 별표에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3번. 자, 248번도 자, 26회 때 기출문제인데 아주 난이도 최상급인데 정말 괜찮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 또 나오니까 또 도움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249페이지에, 249번에 보시면 140페이지. 바로 자격 취소. 여기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 또 26회 때 바로 자격 취소가 또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보통 한 문제 내는데 그때는 또 조금 더 냈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정말 바로 나왔죠. 중개사무소 취소인데 사무소의 소재지 너 왜 그랬니 하면서 들어보는 걸 아닐까요? 가까우니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도지사가 한다. 자격 취소 누가 한다고요? 교부 준 사람 결자 해지라고 했구만 게입니다. 정말 답이 바로 1번. 이런 건 보통 저 5번에다가 답을 늦게 주는데 벌써 답 나왔네 게입니다. 아예 그냥 답은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죠? 맞죠? 게입니다. 사무소하고 교부가 다르면 사무소가 게입니다. 뭐 같으면 교부가 할 거고 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맞고요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5일 이내, 그러니까 여기다 정지 써놓으면 안 됐잖아요. 맞고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그입니다. 맞잖아요. 상급이니까 보고 여기다 통지 그러면 아버지 보고 밥 먹어라 하면 옥상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았죠. 5일을 동네방네는 5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5일도 7일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체 없이 이런 식으로 막 속을 겁니다. 맨날 숫자 바꾸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맞죠?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교부한테입니다. 교부한테.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네요.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 뭐 주소지, 사무소 그러면 안 됩니다. 준 사람. 자,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제일 아래 보면 누가 줬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분한테 갔다가 내라는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그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한다 입니다. 자격증 보면 나올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갔다가 내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249번은 그냥 정답은 아주 쉽게 1번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에 이제 승계가 나왔습니다. 승계가 나왔는데 옳은 거. 자, 250번 아주 더 잘, 여기는 문제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 작년도 문제 같은데 요 문제 아주 제일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문제 중에서 여기에 응용까지 해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말 또 어려워하고요. 요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소음 불리면 또 나와주니까 요거는 꼭 봐야 됩니다.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딱 냅니다. 아주 그 기도 딱 들어줍니다. 반대로 들어주니까 바로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은 승계인데 요거 좀 잘 보시고요. 자, 출제원들이 행정처분의 승계, 요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걸 왜 몰라? 그리고 실무 가시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얻어맞고 잠수 탔다, 그러면 몇 년 따라갈 거냐기입니다. 그리고 때리기 전에 잠수부터 먼저 탔다. 그럼 시도지사가 시장건수구 전장이 억울하니까 때리겠다. 근데 몇 년 지나면 못 때린다. 그리고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발생만 하고 있네. 그러면 몇 년인가? 라고 딱 세 개의 얘기입니다. 세 개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근데 교재는 어느 교재나 그냥 막 섞어놓고 막 흩어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승계한다. 자, 승계한다는 소리는 자 먼저 상황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분도 있고 얻어 터지고 잠수 탔습니다. 그러면 처분일일까요? 발생일일까요? 폐업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일까요? 그건 이제 2년, 3년도 이제 문장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던 날로부터 또 1년을 따라갈까요? 해가지고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뭐는 있었다? 처분이 있었다. 이미 처분은 있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두 개입니다. 자, 두 개. 그리고 뭔지도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업무정지. 우리 정량조례 가면 업무정지 몇 번이면 반드시 취소당한다고요? 세 번.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시리즈도 박스에다가 네 개 해서 시험 문제 역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면 이제 육사. 또 그 옆집에 가면 거긴 세 명은 또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자, 여기서 이제 과태료는 처분이 계속 쌓이면 폐업을 해서 요걸 자꾸 없애려고 할 겁니다. 잔머리 굴리시네. 굴려봐야 소용없네. 근데 여기는 자, 이미, 처분이 이미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처분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자, 그 안에 이제 또 폐업도 하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분일인가, 폐업일인가, 여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이 있었는데 그 후에 폐업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언제, 처분일로부터 폐업으로부터 그리고 또 몇 년 따라가냐고 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폐업일 아니라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얻어 터진 날로부터 처분일도 있고 폐업도 있을 건데 처분일로부터 따라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처분일, 처분일부터. 처분일부터 몇 년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디 3년, 그리고 2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기 업무정지가 6개월이니까 6개월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할 거라는 겁니다. 몇 년 따라간다고요? 1년, 1년간. 자, 처분일부터 1년간 뭐 하겠다고요? 승계하겠다. 그러면 폐업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뭐 하러 폐업하냐고. 다시 등록 신청할 때 돈만 깨지지. 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해서 정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폐업일 꼭 나올 수 있는 문장, 엉뚱한 문장, 무슨 폐업일이라기입니다. 다 끝나가서 그리고 폐업한 날로부터 다시 가라. 그러면 우리한테 불이익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중간중간에 3년도 보입니다. 또 이놈에다가 3년. 그럼 또 기간이 안 맞아. 뭐 정량조례 최근 3년간 그랬나요? 최근 1년만 따라가면 되지 3년만 따라갈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만? 1년만. 1년만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폐업해도 소용없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얻어맞고 잠수 탄 거 승계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처분을 억울해서 처분하겠다. 처분하겠다. 근데 너무 오래됐으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국가님들이 권리 위에 주무시고 계시네. 계속 주무셔. 해갖고 일단 주무셔라. 3년 1년 동안 지나면 주무셔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처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분을 하겠다는데 여기는 처분 없었고요. 처분 있기 전에 처분 있기 전에 뭐부터 탔다고요? 잠수부터. 그러니까 아주 냄새 잘 맞는 개코라고 했습니다.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잽싸게 폐업으로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업을 했으면 등록취소 못 하겠잖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처분 내리기 전에 폐업을 하면은 폐업을 여기도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못했던 처분 때릴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처분을 내리겠다. 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하고 뭐는요? 과태료.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자,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두 개는 뭘 하겠다고요? 처분하겠다고.
여기서는 폐업을 해도 처분을 그대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처분한다 라고 해서 폐업에도 소용없다. 그래도 처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처분을 하긴 하는데 몇 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폐업했던 기간이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여기서 이제 폐업 기간이 자, 폐업 기간이 몇 년이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면 등록취소라고 했습니다. 폐업 기간이 몇 년이면요? 3년. 자, 3년 이면, 그리고 그냥 행정처분 그럴 건데, 요거 이제 저기 등록취소를 얘기합니다.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는 소리인데, 요거는 등록취소를 얘기하지, 업무정지 아니다, 입니다. 업무정지는, 자, 2번에 따로 있다, 입니다. 자,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니까 이제 폐업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3년 해놓고 업무정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폐업기간이 업무정지는 좀 짧게입니다. 자, 폐업기간 몇 년이라고요? 1년. 1년 바로 이제 1년 경과하면 여기도 이제 뭐 경과나 초과라고 할 건데 자, 경과나 바로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경과하면 그때는 이제 행정처분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자,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자, 업무 정지는 몇 년이라고요? 여기는 1년. 자, 업무 정지 처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3년 지났는데 등록 취소 왜 안 했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1년 지나면 할 수 있다, 없다? 업무 정지 못 한다. 근데 자, 세 번째는 발생만, 요거 이제 시효라고 합니다. 시효. 요건 사실은 뭐 제척 기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중단도 없을 거니까 제척 기간. 이라고 해서 이제 나 같은 의미로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법전에는 그냥 아무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있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업무정지는 자 업무정지는 그러니까 요 소리는 여긴 처분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폐업도 없고 계십니다. 여기는 얻어 터지고 잠수 닦고 얻어 터지진 않았고 잠수만 탔고 여기는 터진 것도 없고 폐업한 것도 없고 자 모른 척하면서 잠수도 안 탔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리고 이제 발생 포인트입니다. 발생일부터 이렇게 발생일부터 그리고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렇게입니다. 3년 이렇게 3년이 뭐가 되면요? 경과하면은 뭐 경과나 초과나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경과했을 때는 뭐를 못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근데 업무정지 말고 다른 건 오히려 만약에 등록취소 발생일도 3년 지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격정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만 못한다고요? 업무정지 하나. 자, 이것도 이제 업무정지 하나 정해놓은 거지 또 왜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법이 그래 묻지 마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것도 다 끝났다.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불안해서 살거냐고요? 3년 지났는데 한 30년 만에 업무정지 내릴게 이러면 정말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을 형성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뒤통수 치냐?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국가한테도 다 적용됩니다. 어느 법에나 민법의 신의 성실 2조의 대원칙 이런 것들은 다 뭐 행정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요거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지났잖아. 왜 안 했어? 1년 지났는데 폐업까지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그랬을 때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작년도 문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마 이제 올해도 똑같이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내셨던 분, 작년도에 내셨던 분이 또 그대로 들어갑니다. 베껴낸 게 아니고 또 응용해서 또 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다고 또 낼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또 내볼 만한 합니다. 연고푸 많이 냈었던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50번 한번 잘 보실까요? 정말 요건 별표 세게 놓으시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내본 적은 없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이제 폐업을 했대요. 그럼 저기 3번은 아닌가 봐. 됩니다. 그리고 폐업 기간이 그리고 13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분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와서 번지수로 와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폐업 기간이 그다음에 13개월인 그리고 재등록 개업공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13개월이면 1년 지났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나 못한 거 있으니까
둘겨 팰 거 여기입니다. 딱 기다려 하면서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었나 그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13개월이 포인트네 여기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여기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좀 오자가 나와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자, 여기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처분을 원래 하는데,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자,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러니까 1년 12달이잖아요. 12달 지금 13개월로 약간 바꿔놨습니다. 그죠? 2년 지나면 못한다. 1년 지나면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본 적은 없었다. 작년도에 처음 냈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번은 엉뚱해 쪽입니다. 자, 이미 다 끝났구만. 1년이면 12월이니까, 입니다. 자, 1년이 몇 달인가,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응용만 살짝 해놨다는 겁니다. 저것도 좀 치사하게 좀 1년이라고 해주고면 좋을 건데, 13개월 딱 그려놨습니다. 2년 1개월 초가 이렇게 있으면 좀 좋았을 건데, 13개월인,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이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1년 지났으니까 할 수 없다. 골디 주무셨구만. 계속 주무셔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1번 X. 게임다. 정말 이런 문제 같은 또 무슨 문제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1번부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주 시간 엄청나게 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문제죠. 몇 개 어려운 거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아마 최상급.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나왔습니다. 작년도 문제 별로 성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승계된다 그랬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그 다음에 폐업은 했대. 그러면 3번은 최소한 아니래.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주사한테 한 근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근데 여기 처분도 있었대요. 처분도 있었으면 지금 몇 번이래요? 1번 저기 1번 자, 얻어 터지기도 했었고 잠수도 다 썼고 입니다. 근데 그 처분의 효과 처분이 있었대잖아요. 처분의 효과는 그럼 1번이네. 한번 잘 볼까요? 어디 가면 3년이 나오니까 또 2번이 답 맞았다고 2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처분일로부터 몇 년이라고 했었다고요? 1년간 그입니다. 1년간 정말 잘 만들어놨죠. 자, 저런 소리는 예전에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등록주소에서 3년 나오고 발생해서 3년 나오니까 업무정지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3년이라고 해놨답니다. 어떻게 터지고 무슨 3년이냐고 입니다. 발생 한 날로부터 3년이지 그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남재, 자, 세 번째 볼까요?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이제 3년 6개월 잘 보셔야 됩니다. 3년 6개월인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게, 저 3년 6개월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근데 위반행위를 한 거 보니까 처분은 못 내렸나 봐요. 억울해 죽겠네? 이런 것 같습니다. 둘과 팰 거요. 근데 저기 3년 6개월 잘 봐라. 게임입니다.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후로 개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죠? 몇 년 지나 못 한다고요? 3년,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3년. 3년 지나면 못한다. 지금 6개월이나 더 지났으니까 이미 다 끝났구만, 그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3번, 연험도 틀렸고, 지금 1번에다가 1번, 2번, 3번 다 안 풀리는데, 지금 계속 앞에서 그냥 1번, 2번, 3번, 이거 안 풀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답은 또 의외로 이제 쉬울 겁니다. 한번 3번 볼까요? 폐업신고 전에, 나 요거 이제 틀리게 좀 잘 몰라도 하나 걸리기만 해봐봐. 내가 아는 게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행했던 과태료의 처분의 효과는 번지수만 찾아가면 되겠죠. 얻어 터지고 잠수 탔다. 고소리였습니다.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에는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승계된다.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승계된다. 1년 동안은 승계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9개월, 3개월 더 남았네. 그러니까 승계된다. 답 여기 쉽게 나왔죠. 그럽니다. 초기 과태료 그리고 얻어 터졌다. 첫 번째로만 이제 왔었으면 이제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몇 년 따라가더라? 1년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1년 따라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9월에나 이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요거 제가 숫자만 바꿔서라도 여러 번 또 연습을 막 해볼 겁니다. 정말 해봐야 됩니다. 몇 개만 지금은 안 풀려도 몇 개만 딱 풀어보면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응용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원리만 잘 알면은 금방 답 찾아요. 여기입니다. 정말 요거 난이도가 최상급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
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그냥 아예 그냥 의미도 없는 거 그냥 써놨죠. 이제 문제 더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엉뚱한 거 뭐 고려하지 않는데 여기입니다. 자, 5번 볼까요? 재등록했던 기업공사에 대하여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그 다음에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의 사유를 고려 근데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 무슨 고려하지 않는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거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51번 요게 이제 27회 때 최근 시리즈입니다. 자 요거 딱 내놓고 이제 28회도 안 나왔고 작년도 29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올해는 꼭 나올만하고 거기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박스 문제로 최근 요것만 나온 건 요게 27회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내 문제 두 번째요. 이러니까 또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 푸시는 분도 많지 않았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251. 자, 251번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최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141페이지에 251. 요것도 이제 한번 아까 보셨던 이제 최근 요 이제 최근 자, 몇 1년 이내에 하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절대적인 등록 주소도 나오고요. 절대적인 등록 주소 라고 정량줄에서 봤잖아요. 절대적인 등록 취소와 그리고 상대적인 등록 취소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횟수만 자기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상대적, 그 다음에 세 군데 다 나눠 있습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이런 식으로 세 군데입니다. 정량줄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그리고 옆집에 육사에서 바로 네 번 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거의 3명 할 때 3번입니다. 3, 4, 3 해갖고 뭐 3번 나오고 축구하는 것 같다고 여기 4번 나오고 올해 횟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과태료가 있어서 그입니다. 그리고 같은 3번은 3번인데 여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3번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그리고 3번 그입니다. 3번 하면서 이제 나 먼저 첫 번째 절대적 자 등록 취소 해야 된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는 뭐만 갖고 세 번이라고요? 자, 횟수를 잘 봐야 됩니다. 뭐만? 업무 정지만. 자, 최근 1년 이내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최근 1년 이내, 자, 먼저 첫 번째가 2회 이상 이렇게 갔었다는 겁니다. 자, 2회 이상. 자, 2회 이상에 뭐를 얻어맞고요? 업무 정지. 이게 아주 업무 정지 상습 범위는 과태료 없거든요. 정지 먹고 쫓겨나. 그 다음에 다시니까 몇 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3회였습니다. 3회. 그래서 정량줄에는 업무정지만, 이거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자, 업무정지만 가지고 몇 번? 3번이면은. 자, 축구장에서 좀 경고 2번이면 퇴장. 우리는 3번 되면 3년 동안 퇴장. 딱 3번 만에 완전 여기는 자,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거야. 우리가 정량줄에서 최근 1년 이내 하면서 이제 봤었던 게 요 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올해 상대적은 횟수가 더 많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상대적인 등록 주소 근데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했었던 거 요게 바로 이제 여기도 최근 1년 이내였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자, 1년 이내인데 근데 오히려 자, 먼저 3회 이상이었습니다. 3회 이상 횟수가 더 많네 다시 그러니까 육사할 때 4회 여긴 정말 4회지 3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섞어졌었는데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하고 그 다음 이제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과태료 밑줄에 막 해놨을 건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안 해놨으면 주무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또다시 얘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있는 것도 돈밖에 없나 봐. 때릴 테면 때려봐 하니까 돈만 내고 이건 사무소 문 닫지도 않고 돈만 내고 잠시 그냥 여기서는 충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하고 뭐를 또 과태료를 자, 여기 받았을 때 몇 번? 네 번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업무정지 말게 업무정지만 네 번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업무정지 네 번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세 번 만에 절대적으로 절단을 놨는데 네 번 어떻게 가냐고. 네 번 갔더니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얼른 사고 한번 더 치겠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의만 네 번이지 이럴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머지는 이제 다 들어갔는데 업무정지 몇 번? 세 번. 업무정지 세 번에다가 그리고 또 여기다 과태료. 문의는 네 번입니다. 과태료 한 번. 과태료 한 번은 상대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요거 그죠 절대죠.
근데 요놈 족보가 있습니다. 요놈은 요쪽으로 가야지. 문의가 네 번이라고 무슨 또 상대적 등록취소 여기냐고 입니다. 자, 이미 업무정지 세 번 만에 등록취소 하이한다. 등록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요거 문의만 네 번이지. 요놈은 절대적. 이런 건 아예 있을 수가 없고, 이 법이고 저 법이고, 이런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세 번 안 되고, 두 번부터 업무정지 두 번, 과태료 두 번,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세 번, 업무정지 없어도 된다, 과태료만 네 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여기 세 번하고 같긴 합니다. 자,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인데, 여기는 이제 섞어서, 요 놈하고도 친척으로 가깝지, 요 놈하고는 아예 관련 없습니다. 최근 1년 이내, 횟수만 딱 한 번 줄었습니다. 1년 이내에. 자, 그러면서 두 번 이상. 그럼 여기하고 출발은 같네? 맞습니다. 두 번 이상인데, 업무정지하고, 자, 업무정지 처분 과. 그리고 뭐라고요? 과태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여기는 꼭 이렇게 과태료가 있어야 된답니다. 과태료. 정량들은 과태료가 없다.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제 거의 세 명 할 때 바로 세 번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과태료. 이런 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섞어서 세 번을 받으면 여기는 뭐 한다? 업무정지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을 건데 이런 거 자꾸 내. 저것도 긴가민가 해갖고 번지수를 잘 못 찾아가나요? 여기도 번지수를 잘 못 찾아가네. 시간을 많이 뺏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놈들이 정말 아예 알면 금방 푸는데 알지 못하면 아예 시간 잡아먹습니다. 요놈 때문에 5분만 가는 게 아니라 막 10분 가도 절대 안 풀리고요. 또 그리고 10분 드렸는데 틀렸다 그러면 아주 어이없을 겁니다. 다른 놈 풀었으면 10개를 맞췄을 건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시간 끌라고, 요거 이제 못 풀어 하면서 주는 문제는 덤비지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52번, 딱 여기까지 한번 먼저 풀어보실 건데, 공인중개사 법령사,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뭐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 그런 소리니까 절대적이고만요. 이런 소리입니다. 뭐 가끔씩 시험 문제가 절대적, 상대적도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전에 안 나왔으니까 하여야 그려놨습니다. 하여야. 그럼 절대적이요. 그러면 뭐만 갖고 몇 번이요? 라고 고기를 찾아가셔라 합니다.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지금 몇 개냐 문제 안 물어본다.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막 손가락을 세봐야 됩니다.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적 들어가요. 딱 업무정지만 갖고 딱 3번이잖아요. 꼼짝마. 등록취소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업번 들어가네. 그러면 기업번이 없는 저기 3번, 그 다음에 4번은 두 개는 틀렸네. 라고 요건 제껴놔야 됩니다. 아주 눈길도 주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니은번 이제 요건 이제 횟수를 잘 봐야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2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횟수만 세봐도 알고 있구만.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대요. 지금 몇 번이래요? 네 번. 근데 업무정지가 두 번이고 과태료가 두 번이네요. 그러면 절대적이래요? 아니면 상대적이래요? 상대적. 상대적 육사에 네 번이잖아요. 자, 과태료까지 섞어갖고 횟수도 더 많아. 응? 아니. 다시. 아니, 지금 1회. 거기 앞에 1회. 어디 이상한 1회 업무정지 처분. 난 또 교재가 잘못 나온 줄 알았네. 아, 1회 거기 1회. 뒤에 거 보셨구나. 뒤에는 2회는 과태료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그럼 이제 업무정지 두 번, 과태료 두 번, 네 번입니다. 그럼 뭐래요? 상대적.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니은번 나온 놈들은 이제 틀렸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5번도 틀렸겠네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이겠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디귿번 잘 볼까요? 디귿번은 이제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한번 디귿번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잘 세보시라고요.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놈을 앞에다가 딱 앞에다가 내놓으니까 이제 헷갈려 죽겠지. 저거 두 번 안 보이지? 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딱 네 번입니다. 네 번인데 디귿번
이게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절대적. 그죠? 두 번, 이후에다가 또다시 업무정지가 또 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만 갖고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세 번에 딱 걸렸잖아요. 그럼, 그럼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얘는 문의가 네 번처럼 보이는데, 우리 저 앞에 칠판에도 써놨구만. 요 놈은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니까 뭐라고요? 절대적. 절단 났다는 겁니다. 절대적. 디귿번은 절대적 맞다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또 요 놈은 또 4번이라고 보지도 않고 1번이 답이요. 그러면 나와서 337 박수 칠 거 여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풀었는데 내가 미쳤나 봐.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볼까요? 요거 이제 업무, 과태료가 벌써 3번이면은 4번, 4번이면 옆집에 64집이구만. 자, 1번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251번도 아주 괜찮았었고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번 시간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막 괴로운 문제가 많았으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52번부터는 이제 정량하면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정지, 저거 뒤에 있는 253페이지. 첫 번째 정말 저렇게 기출문제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자, 별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몇 개냐가 아니역입니다. 몇 개냐가 아니역, 맞는 거, 옳은 거 찾아봐. 요런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